이 친구들은 그냥 패더리스 학장 연락만 주신다고 하면. 야, 또 갑자기 광고하시네요. 아까 전에도 갑자기 광고하시더니. 지금 이현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레게 모프 좀 추천해 주세요. 아, 레게 모프. 네. 좋은 친구들로 소개하자고 하면 네. 이런 이제 블러드 만다린 이 친구는 이제 풀캐롯이 아닌데 네네. 그 이제 너무 바디 채도가 좋아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입문자 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네. 애들 아닌가요? 너무 부담스럽게 가격을 책정을 하네요. 아, 목표가 네. 합리적인 분양가로 아. 네, 이제 분양을 하자 이거기 때문에 모프 추천을 해달라 했더니 깨알 광고를 하고 계시네요. 처음 입문자들이 네네. 이제 하기에 좋은 거는 이런 썬글로우 친구들이 좋지 않나. 아, 이런 애들이 아까 전에 봤던 그 성체만큼 풀캐롯으로 자라는 그런 사한 애들이죠? 예, 맞습니다. 오, 괜찮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천하는 게 아토믹 지지 친구들. 아, 네. 얘는 채도가 엄청 높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이쁜 친구들로. 아, 네, 항상 기왕 키우는 거 이쁜 거 키워라. 예. 네. 아, 아토믹 지지 아니면 썬글로우 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천드리는 게 아, 또 있습니까? 예, 네, 네. 많죠. 네, 뭐 레인 썬글. 레인 선글이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레인 워터 선글로우. 아, 레인 워터 선글로우. 네. 그래서 어. 저는 항상 입문자들한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비싼 것보다는 아. 네, 이제 저렴하게 좀 합리적인 분양가로 네. 이제 더 이쁜 친구들로 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아, 너무 비싼 애들보다는 네. 적당한 네. 가격에 애들 네. 입문을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뭐죠 이거? 오. 이것도 아토믹인데 아까 전에 수컷 보셨던 것처럼 네네. 정말 붉게 클 친구가 아닌데 아, 저는 항상 보는 게 머리를 보는데 머리가 중요하군요. 네, 머리가 어머커나 빨간데 정말 이쁘게 크더라고요. 이야, 얘 뭔가 머리 쪽에서 이제 불타오를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네요. 네, 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비쌀 것 같은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코멘트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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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와, 여기 이쪽에 또 이제 보여주신 성체가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멜라니스트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블랙나이트 네. 나왔습니다. 역시 네. 레오파드 기코하면 빠질 수 없는 블랙나이트. 이 라인은 전부 다 블랙나이트라서. 이야, 이쪽이 전부 다 블랙나이트예요? 네, 전부 다 블랙나이트예요. 우와, 오, 멋지다.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뻐요. 네. 레게 시장이 죽었다 죽었다 해서 저는 이거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솔직히. 시파 충류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아. 와, 근데 이 검은색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돼요, 얘가. 네, 그래서 저희들은 벨벳이라고 하죠. 블랙 벨벳. 네. 미쳤습니다, 이거. 맞죠. 야, 이런 분이 창원에 계셨구나. 뭔가 일찍 올 걸 그랬네요. 우와, 이거 빛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런 리액션 잘 안 하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이거 진짜 이뻐요, 이 친구는. 이거 이 정도 분양가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이 친구? 진짜 제가 너무 탐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되지 않나. 아, 예, 바로 넣어주세요. 아, 그냥 일단 탐나는 걸로만. 네. 아, 이쪽에도 블랙라이트가 또. 와, 혹시 여기 빛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 뚜껑둥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아, 우와. 전부 다 블랙라이트라서. 이야. 아니, 그냥 블랙라이트. 퀄리티가 아니고 이유는 진짜 거의 패틀리스라고 하죠. 패틀리스급 네. 중에서도 뭐 3급이네요 진짜. 네. 블랙라이트 가격이 내렸다 내렸다 해도 찾아주실 분들은 네, 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또 쉽게 입양할 수 있는 금액은 네. 아니라는. 와, 여기 정말 너무 멋집니다 이 친구. 번들번들 그래요. 오, 멋지다. 야, 살아있네 이거 진짜. 살아있죠. 네, 살아있네. 또 이 친구들도 블랙라이트. 와, 또 나옵니다. 끝이 없네요 블랙라이트. 저도 이 검정색 친구들 보면서 네. 아, 이 친구 진짜 한번 키워봐요. 이 친구들은 네. 이제 브리딩 목적이 아닌 네. 진짜 정말 키우고 싶어서 아, 네. 한 마리가 되다가 이만큼 돼버린 거예요. 아, 근데 전부 다 블랙나이트. 네. 블랙나이트 베이비들도 아까 전에 뭐 아, 네, 베이비들도 네. 있습니다. 뭐야, 네. 꼬맹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새까맣네요. 네. 이 친구들은 그냥 테더리스 학장 연락만 주신다고 하면. 야, 또 갑자기 광고하시네요. 아까 전에도 갑자기 광고하시더니. 또 블랙나이트의 팁을 드리자고 하면 아, 또 팁이 있습니까? 네. 이제 퀄리티 보는 법인데 이제 이 친구들은 네. 이제 등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네. 전 항상 보는 게 다리예요. 아. 다리가 까맣고 발가락도 까마면 이 친구들은 이게 다 덮여요. 아, 얘는 지금 벌써부터 다 까맣네. 네. 아, 이쯤에서 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거 네. 다 보다가는 집에 다 못 갈 것 같아서 네. 이제 생물은 된 것 같고 인터뷰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아, 네. 아, 진짜 개체들 너무 잘 봤습니다. 와,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네네. 와, 너무 깨끗하고 진짜 저 농담이라는 거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귀뚜라미가 한두 마리씩 걸어 다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게에도 지금 한 3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네, 태권도로. 태권도? 네. 아, 원장님이시구나. 네, 지금 현재 태권도 사범으로. 아, 사범으로. 네. 오, 원래 직업이 있으신데 이거는 이제 취미로 했다가 이제 업이
돼버린 거죠. 지금 저도 조심스러워요. 우리 저 팬클럽 이름이 있거든요. 예. 파조모. 아, 파조모. 예. 파춘유 때문에 인생 조심스러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인터뷰들 질문을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뭐 네. 여기 제가 할 질문들을 구독자분들이 다 하셨어요, 이미. 네네. 권진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레오파드 개코를 키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에는 생물을 네. 네. 파충류 자체를 네. 안 했었어요. 네. 그냥 이제 저기 절지류. 아, 그죠. 네. 거미 매만. 네. 그 네. 이제 한 15년 정도 하다가. 와, 절지로 15년 동안? 네. 그, 저, 이제 한 마리 정도 키워봤는데, 네. 재미로. 그게 너무 귀엽고, 와. 너무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귀엽다. 네. 후반인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되게 귀엽다고. 정신 나간 놈이라 생각했죠. 정답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이 된 계기는 그냥 아까 전에 블랙라이트 막 우리 이야기 하면서. 네.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다가. 그렇죠. 이제. 약간 이 지경이 된 거네요, 그냥. 네, 그냥 처음에 그래가지고. 네. 와이프가 미친. 뭐 말이야. 뭐 이렇게 한꺼번에 지르지 말고. 아, 큰일 납니다. 이 한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분 네. 사장님은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래요? 키핑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킵이라는 건 이제 분양을 안 하고 그렇죠. 빼놓는 게 좋은데 킵을 네.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네. 왜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킵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저 믿고 네, 네. 예약해 주신 손님한테 최고의 개체를 줘야 되지 않나. 아, 네. 갑자기 또 광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은 그래요. 아, 그 진짜 제가 네, 네. 이 개체 처음에 이 시작할 때 네, 네. 서울을 당일 치기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희 샵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개체를 따라 서울까지 간대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러니까 내 손님한테는 이렇게는 안 해야겠다. 아. 네. 이렇게 고생 안 시켜야겠다. 어. 그래가지고 키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아, 그냥 고객님이 원하시면 그냥 다 분양하는 거예요. 저도 가격만 맞으면 저 블랙라이트 말씀만 하세요. 38개월 할부로 줘. 아, 가능합니다. 도전 안 돼요. 된다가 지금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이건 또 벤자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카페나 입소문 등등으로 레게 시장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네. 브리더로서 현실적으로 체감하시는 것이 있는지. 저는 체감 못하겠어요. 아. 지금 고퀄리티 개체로 기준하자고 하면 없어서 분양을 못해요. 이렇게 여기 와서 괜히 포장하는 게 아니고 고퀄리티 애들 여기 지금 맞은편에 있거든요. 비어있어요. 네. 오히려 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없어서 분양을 못한다. 네, 이제 고퀄리티 친구들은 네네. 진짜로 이제 문의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 아. 항상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건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체감하는 거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이 전국이 네네. 많은 네네. 국민들이 네네. 힘들어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뭐 입양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냐. 아. 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저는. 일단 뭐 사고 되셨으면 하고 이건 개인 차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 질문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아, 네. 하고 네. 브리더로서의 목표 이제 간단하게 딱 목표 하나. 제 목표는 네. 대한민국 전 세계 네. 1인 1가구 레오파드 개코 아니겠나. 아, 이런 답변은 나죠. 난 지구 정도, 우주 정도 네. 이런 거죠. 뭐가 원래 크면 클수록 좋다. 대한민국 4천만 인구가 네. 1인 1가구 레오파드 개코. 네. 이야, 살아있습니다. 멋진 목표 잘 이뤄내길 꼭 네. 바랄게요. 자,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 내어주신 개코릴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재밌게 개최했고 퀄리티 개최 꿀팁들 너무 감사했고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파츄리토 킹분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하고생각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츄리토 킹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걸 렉사 더 사야 되나? 조만간에 여기 모자라서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접하라고 할 것 같아요. 모장 들고 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